5세트 경기 레오 문글레이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테란 박상우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이 박상우 선수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칸에 참여한 선수 12시 빨간색 저그예요. 네. 5세트 레오 문글레이브까지 왔는데 여하튼 뭐 이성훈 선수, 박상우 선수의 멋진 판단에 의해서 잡히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경기 연속 3킬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팀 입장에서는 진짜 든든한 존재가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죠. 네. 예, 거의 올킬에 가까운 활약을 계속해서 펼쳐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상태가 올라온 상황에서 차명환 선수가 마무리까지 해준다면 오늘 삼성전자칸이 가장 또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송명구, 허영구 선수 안 나오고도 끝날 수 있다면은 지금 삼성전자칸에서는 또 새로운 신무기 두 개를 들고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저그의 한 축을 정말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 차명환 선수가 반드시 살아나줘야 됩니다. 차명환 선수가 계속 부진을, 네. 연인이신가요? 네, 네. 경기를 집중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네, 차명환 선수 계속 부진한 가운데서도 테란전은 다른 종전전에 비해서 상당히 승률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 역시나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훈훈한 연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어젯밤에 차인분도 계시죠. 예, 차인분도 네. 오시고 그냥 모든 분들이 또 하나가 네.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위너스리그입니다. 어제 저녁하신 분도 오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네,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예.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이 위너스리그를 위너스리그 안에서 예, 하나로 이제 뭉칠 수 있다면 예. 진정한 화합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예. 생각도 들어요.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네. 자, 모두 오셔가지고 네. 예,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연, 연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예.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박상우와 차명환 선수도 여기서 만났고요. 네. 그렇죠. 테란과 예. 저그 8-4 테란이 4경기 앞서고 있는 이런 전장이거든요. 앞마당에서 출발해서 상대방 앞마당까지 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압박이 진짜 심합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차명환 선수가 빠른 태클로 극복하고자 예, 일단은 투에 처리 상태에서 태클을 올리는 이런 빌드를 선택을 했네요. 네. 정찰 가서 네. 상대방의 앞마당 타이밍을 확인하고 있죠. 서로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도 차명환 선수의 의도를 확실히 좀 알고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가 와도 상대방이 빠르게 온다라는 사실을 박상우 선수가 알면서 경기 운영할 수가 있겠죠. 스포니풀과 게스, 앞마당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게스트에 들어가고 있는 차명환. 원대로 턱을. 네. 오늘은 뭐 경기 보기 깔끔해요. 깔끔해요. 3킬하고 그 이후에 박상우 선수의 1킬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박상우 선수 밑으로 킬킬킬이 이제 쌓이게 될까? 아니면은 이성훈 선수 이후에 차명환 선수가 킬을 기록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까? 이번 경기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예. 라이언 테크. 하는데요. 보고 있는데도 그냥 올라갑니다. 저울링도 안 치고 그냥 보던 말던 드론 찍고 네. 바로 레어가고 있는 차명환 선수예요. 원대럭 더블의 원초적인 약점을 한번 찔러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테크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당연히 늦을 거고 아카데미가 늦다 보면 사업도 느릴 테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찔러보기 위해 이거 그대로 올라가고 오버 잡으려고 네. 자, 오늘은 네, 예. 미리 말씀드리죠. 오버로 잡으려고 야, 네. 이거 테크는 무적이 빨리 예, 저글링 빨리 달려와야 돼. 그렇죠? 저글링 네. 멀리 있어요. 예. 계속 때리는 건 무리죠. 그렇죠. 네, 멀티를 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예. 뭐 그래도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에는 어젯밤에 예. 차인분이 계십니다. 예. 예. 연인도 계시고요. 예. 네. 그래 친구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상처는 계속 드러내야 빨리 아물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경험담이라서 자. SCB가 되게 적절하게 잘 나왔어요. 예. 머리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스피드업도 안 됐기 때문에 줄일 수는 예. 없어요. 바로 이분이시죠? 네. 예, 어젯밤 차이고. 예. 오늘 그 차인 상처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너스리그를 네.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예, 상처를 예, 극복하기 고개는, 위한. 예, 친구분들의 어떤 그 예. 눈물겨운 우정. 예, 이런. 우정이 중요해요. 예, 그런 어떤 우정이 있다면은 든든하죠. 예. 떳떳하게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걸 봐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다시 하는 걸. 나 잘 지낸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연락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스파르타크 올라가고 있고 정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테크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요. SCV 쫓아다니고 이러느라고 입구 쪽에 이제 홀드에 나섰던 저글링이 좀 잡혔어요. 네, 박상우 선수가 아주 감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 스피드업이 됐어 된 상황인데 조금 그 저글링 살렸으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그 포지션에 저글링이 배치하면서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었겠다.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가 확장의 연가시로 네. 가져가고 있는 차명환 선수. 야, 그래도 감히 박상우 선수가 역시 좋습니다. 벙커 하나 건설한 선택이 너무 좋거든요. 네.
머리 숫자를 만약에 잃게 되면 차명원 선수 이후 들어오는 연타에 휘둘릴 수도 있는데 잘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코베럭스에서 병력 모으고 있고요. 아카데미까지 완성시켰죠. 예, 정글리그로 압박감 가해주고 나서 이제 미리 먼저 출발하는 머린들이 있다면은 이 정글리그로 신경 쓰이게끔 만들면서 발걸음을 늦춰놓고 예. 예. 여기서 좀 잡아먹었어요. 네. 너무 멀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박상우 선수 메딕도 안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예. 자, 이 예, 저글링이 죽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저글링이 그 이 움직임을 막아야 되거든요. 앞마당과 앞마당에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 센터까지 한 달음에 다 달려갑니다. 예. 네. 성큰도 거의 안 찍고 지금 가는 차명한 선수 아예 없죠? 예, 뮤탈스와 저글링 콤보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뮤탈 나왔습니다. 네. 제이크 쪽에 파이어뱃으로 자, 방어진 쳐놓고 있는 박상우 선수고요. 뮤탈리스크 4개, 5개 계속해서 쌓이고 있죠. 그 다음에 멀티 의도만 박상우 선수가 파악을 하게 되면 차명원 선수 이후 체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가스를 예. 지금은 보유하기 위한 이런 이득을 봐야 되는데 3가스를 여기서 머리를 안 잘라 먹어주면 3가스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고기로 예. 페널티 될 테기 때문에 자, 넓은 지형 쪽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박상우 선수가 네. 야, 이쪽 지역을 다리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글링으로 같이 덮칠 수 있을 만한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벽쪽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 네. 자나시가 찍어서 잡아주고 있고, 저글링까지 동원하고 있는 차명원 선수. 지금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벽에서 좀 떨어지면은, 예, 저글링이 와서 완벽하게 덮칠 텐데요. 커브를, 커브를. 자,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저글링 잘 싸워야죠, 싸워야죠. 네. 야, 죽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박상우 선수가 심각한 피해는 아닙니다. 저글링도 깨잡혔어요. 네. 가서 이제 뮤탈리스크가 본진 안쪽 앞마당까지 최대한 좀 흔들어야 더 심각한 피해를 누적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뮤탈리스크에서 바로 가디언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체제를 한번 바꿀 것인가, 지금 체제를 바꾸네요. 예. 네, 선택했습니다. 3가스를 먹고. 이쪽 멀티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명원 선수의 선택인 것 같은데 일단 네. 걸렸습니다. 박상우 선수에게. 그렇다는 얘기는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이쪽 멀티를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센터 지금 싸움을 차명원 선수가 제대로 해주던가 아니면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네. 뮤탈리스크 내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됐을 때가 그때가 문제거든요. 네.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병력을 그 정도 상황에서 잡아냈다라는 것은 차명원 선수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인업이 됐을 때도 그렇게 잡아먹어야 상대방이 주춤하거든요. 예. 최대한 럴커 띄우고 쓰리가스를 안정적으로 먹어야 뭐 하이브 가고 럴커 띄우고 하는 겁니다. 네. 해처리도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저글링 럭커 뮤탈리스크로 한 타이밍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곳 쪽이 돌아가는 거 지금 알고 있는 박상우 선수거든요. 네. 파이어벳 한 개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 자, 퀸즈네스트까지 올리고 있는 차명원 선수. 오.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박상우 예. 선수가. 예. 박상우 선수 병력도 지금 나오고 있고, 공유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공유업이 거의 완료가 될 테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앞마당을 압박을 하든, 쓰리가스를 압박을 하든, 지금 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만 막아내면 체제 변화 안전하게 되면 하이브까지 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 차명원 선수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공유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언덕 럭커가 완성이 돼서 번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차명원 선수. 예. 추가 병력이 또 오고요. 네. 네. 합쳐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7시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박상우 선수. 자, 차명원 선수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하이브테크가 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시간을 잘 벌고 있는데 3가스를 러커. 예, 러커 개발. 자, 지금 한 번 더 뮤탈스가 붙어주게 되면은 현재까지 시간 잘 끈 거 그대로 자신의 3가스로 환원이 되거든요. 네. 네, 스팀 먹고 달려야죠. 스팀 먹고 쭉 올라가야죠. 스캔을. 자, 이게 진짜 들어왔었는데. 자, 한 번 더 시간 끌리고. 자, 한 번 더 변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러커 변태, 러커 변태. 자, 여기 시간 싸움이거든요. 러커 변태. 아,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예, 차명원 선수 입장에서 됐어요. 됐어요. 네. 와. 바깥으로 지금 러커. 아, 이거 안 돼요. 이제 바로, 이제 딱. 걸어가는걸 지금 발견했습니다. 공격 네. 완료가 됐거든요. 네. 야, 간발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공격 완료가 됐는데 뮤탈스크를 센터에서 나가서 나간 병력이 다 제거하지를 못했고 네, 게다가 러커가 버로우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하이브를 탈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박상우 선수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한방 빨리 띄워야죠. 예, 예 탱크 셋, 그 다음에 뱃슬 둘, 뱃슬 하나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만들어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네. 주변 중앙에도 끌어주고 있어, 차명원 선수. 아, 이거 차명원 선수가 시간을 잘 끌어놨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는
아, 공격할 만한 권한이 지금은 없거든요. 예, 3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박상우 선수 나올 때 자, 배스를 나오게 되면 박상우 선수가 지금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마린메덱 숫자를 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상우 선수. 네. 어, 좋은 자리 지금 잡았고요. 어, 들어가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면서 네. 오. 끊어. 네. 여기 치고 있는데요. 잘 지금 경우에 차명원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차명원 선수 역시나 쓰리가스 확보하면서 하이브는 가고 있지만 안만하게 드론이 그렇게 많이 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지금 전술에서 아, 지금 다시 붙였네요. 네. 네. 좀 조심을 차명원 선수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브까지 예, 하이브까지 완성되는 동안에 아까 그 입구 쪽에 바로 오게 됐던 러커 움직이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스탑 러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 네, 정말 이런 체제를 할 때 아, 가장 조, 아,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트릭 중에 하나가 스탑러커거든요. 류탄스크가 예. 낚시를 할 겁니다. 미끼를 던질 거예요. 그거 따라오다가 그거 따라오다가 아. 죽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발견했네요. 아. 예, 자 보고. 예, 네 스탑러커는 걸어놨었는데 예, 박상우 선수가 눈치를 좀 챘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뒤쪽으로 빠져서 다시. 네 이제 베슬 그리고 디파일러 싸움이 됐습니다. 디파일러 얼마나 잘 베슬로 제거해 주느냐 아니면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해 주느냐 이런 싸움이 됐어요. 드랍십 준비하고 있죠. 네. 드랍십이 준비가 됐는데 뮤탈리스크는 지금은 베슬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집중해서 좀 지켜보겠네요. 네. 예. 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분위기 있습니다. 예, 분위기 있게 지켜보시는 예. 거예요. 파란 조명과 그다음에 예. 이제 오늘 좀 예 코스튬이 이제 만들리면서.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딥하나 나왔고요. 자 드랍십 투 드랍십 아, 갔어요. 예, 이게 지금 이거 스콜지 붙어 있거든요. 예. 아, 조금 더 정교하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드랍십이 또 걸려버렸어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나는. 네. 자 그래도 차명은 왜 예, 앞 드랍십은 못 봤나요? 앞 드랍십은 이쪽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네, 앞 드랍십을 못 봤네요. 이제 봤네요. 자 코나르는데 이거 모르나요? 모르나요? 약간 발음이 좀 늦었어요. 예. 자, 하나 더 올라오죠, 드랍십. 후드랍십이었다. 이게, 에, 뮤탈리스크 빼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저 빼서. 각성까지. 예, 자. 그런데 테라는 그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서 최대한 드론 잡고 경로 잡는 이런 그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드론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 자, 떨궜어요. 네. 아, 이거 왜 신경 못 써주나요, 박상우 선수? 빠지면서 예. 이쪽으로. 네. 심장이 올라갔어야죠. 드론 빼잡을 수 있는 이런 병력인데요. 야, 그래도 의외의 타이밍에 네. 박상우 선수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앞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오버죠, 지금은. 예. 그냥 지금은 드랍십을 한 번 더, 한 차례 더 뽑던가, 아니면 배스를 띄워서, 아, 쓰리가스 지역을 지금은 가는 편이 낫습니다. 네. 야, 그래도 지금 제가 들어왔어요. 예, 완전히 디파일러가 나온 그 이후에 받은 피해이기 때문에 스포즈도 나와 있었고요. 차명원 선수가 받아서는 안 될 피해였습니다. 네. 디파일러가 나온 이후에 센터를 지금 장악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본진 드랍을 맞은 거예요. 네. 안 당해도 됐을 만한 이런 그 피해를 너무 오랫동안 의외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이 플레이 한 번으로 센터를 장악을 하면서 지금 그 디파일러를 요격할 수 있는 상황. 네. 오버도 죽어요. 이게 진작에 센터가 장악이 되고 진작에 센터가 장악이 되던가 아니면은 7시 안마당 지역에 나와서 포커스를 유지할 수 있는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지금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주도권을 지금 박상우 선수에게 드랍십 한 방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지네이터 이레디 맞고요. 아 이레디에이트가 테란이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의 그 가스 병력들을 이레디에이트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게 차명원 선수 입장에서는 잘 가고 있다가 지금 걸림돌을 만난 거예요. 네. 잡고 있고. 자, 이제 열심히 경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야, 배슬 4개예요. 네. 예. 배슬 4개면은 디팔로. 예, 디팔로. 그다음에 럭커가 그 수만큼 죽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 갑니다. 지금 배슬이 좀 쌓이고 있고. 네, 디팔로 나오기 전까지 정말 시간 잘 벌었거든요. 디팔로 나오면서 포커스를 지금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네. 포커스를 만들어야 이제 저글링 디팔러 더 쓰면서 울트라를 띄우든 말든 할 건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그 드랍십 투 드랍십이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던 아, 이 차명원 선수의 한 번의 실수가 결국 박상우 선수에게 너무 그 큰 이득을 가져다 줬네요. 도시락점 돌아오고 한식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배슬이 그냥 저렇게 유지가 되고 맵을 넓게 박상우 선수가 쓰게 되면 드랍십을 또 날려도 돼요. 예. 드랍십 날리면 또 맞습니다. 차명원 네. 선수는요. 자 여러 가지 공격 가능합니다. 지금 자원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 이제 이미 외양간은 고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손은 죽었거든요. 예. 개인하면 네. 박상우 선수 개인하면이에요. 150.
진작에 진작에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박상우 선수 딱 지금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만 안 내주면 포커스 안 내줄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선수도 지금 늦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이게. 가지고 네 올라가면 원더이 뚫렸습니다. 원더이 커널이 뚫렸어요. 그대로 들어오죠. 그럼 다이너스 커널 뚫렸습니다. 바로 문 열어줬거든요. 이 소세 경력이. 네 플레이그를 한 번 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도 플레이그 한 번으로는 지금은 대책이 없고요. 네. 예, 다크 수업을 가지고 이제 드론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 네. 근데 건물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 병력도 많지가 않아요. 네. 플레이그를 뿌려놓고 정리할 병력이 있어야죠. 네. 럭커 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컬을 타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자, 오늘 병력까지 안쪽. 소수 병력 와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죠. 해처리 깨지면 완전히 경기가 기울어버립니다. 네. 시간 잘 끌고 쓰리가스 먹고 하이브 완성되고 디팔로가 나와서 꼬리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와, 잘해요. 야, 여기는 그냥.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박상우 선수. 예. 이쪽 건분소에서 병력 이득을 너무 많이 봤네요. 경기가 기울어졌습니다. 와, 네. 이쪽 지역 견제 위에 병력, 그 다음에 오른쪽 멀티. 패스 유지, 뭐, 박상우 선수 탱크까지 나왔어요. 네, 드랍슛 한번 성공 이후에, 1사이퍼 잡고 계속 밀어붙은 박상우 선수예요. 예, 2등 봤다, 2등 봤다, 이제 디팔러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테란 앞마당 쪽 조이고, 포커스 먹으면 내가 필승! 예. 여기까지 지금 차명원 선수가 생각하고 있다가, 드랍슛 두 개 중 하나를 못 잡은 게 화근이 돼서, 경기가 이런 식으로 뒤집혀버리네요. 네, 다 이제 8시 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디파이로 나이너스 커널 뚫렸는데,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네. 이미 지킬 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네요. 드론도 없고 해처리도 야, 없고 이제 상황이 박상우 선수를 테란과 정구전으로 못 걷게 되면 예. 남은 게 이제 프로토스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프로토스전은 11연 승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재 1승 박상우 선수 2차원이는 차명한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2연승 몰아치고 있어요. 야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상우 선수가 예 진짜 그 초반 그 이후에는 박상우 선수 계속 상대방을 잡고 뒤흔드는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주도권을 어떻게든 뺏어와야겠다는 그런 경기 운영이 박상우 선수가 확실하게 예전보다는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 경기에서 2승 추가해서 자 다섯 명 기쁨을 해서 홍동일의 랭크가 됐습니다. 이 한 경기만 더 따내게 되고 두 경기만 더 따내게 되면은 단독 1위로 굽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박상우 선수의 얼굴에서 뭐 확실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예, 첫 번째 이상훈 선수의 경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넘어내고 나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빛나면서 차명환 선수를 물리쳐버리네요.